라바이디 라오스 쫄보부부입니다. 오늘 라오스 관광 관련해서 세부적인 공지가 떠서 말씀드리려고요. 페이스북에 라오티안 타임즈에 영문으로 공지가 떴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중요한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실시한다고 하고요. 1단계는 이제 1월 1일부터, 2단계는 4월 1일, 3단계는 7월 1일부터라고 하네요. 여행 가능한 국가가 뭐 있는데 한국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이라고 하네요. 단체 관광에 제한되고, 그리고 그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예방접종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들어야 되고, PCR 검사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국하고 똑같이 라오스 입국하면 이제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24시간 격리, 태국하고 같죠. 그리고 1단계 동안은 이제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 3개 지역만 한정되네요. 네.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이제 뭐 다른 제가 사는 사나케시나 참파삭, 팍세가 있는 참파삭까지 가능하네요. 1단계 기간 동안에는 보니까 그 라오스 태국, 그 비엔티안에서 이제 태국 우돈타니까지 다리를 건너서 육로로도 가능하고요. 2단계 되면 이제 그 외에 또 다리가 몇 군데 더 있죠. 태국과 라오스 간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까지인 것 같고요. 뭐, 다들 참고하셔가지고, 네. 다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쫄보부였습니다. 겁자이.